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나오면 제가 적중한 것으로 한번 인정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제 작년에 뭐 8.15 광복절 기념사나 뭐 여러 차례 이제 그 이 문 대통령이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분을 거명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 여성 운동이 굉장히 세죠. 요즘에 이제 미투 열풍이고 그런데 이제 아무도 이런 쪽에는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관련 논문이나 관련 책이 하나도 없어. 여성 독립운동가들, 이게 진짜 여기 소개된 이 세 사람, 네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언급을 안 했으면 사실 아무도 몰랐던 교과서에 있긴 있어요. 자, 윤희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 윤희순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입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입니다. 저기 춘천입니다, 춘천. 사부님도 그 새벽에 골프를 치러 가다 보니까 윤희순 뭐 저쪽 뭐 어? 여기야? 춘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 바로 윤희순입니다. 안사람 의병과 그다음 병정의 노래 등의 많은 시를 써서 의병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그다음 이제 정미 의병이 일어나자 시아버지 유홍석이 의병장으로 싸울 때 자, 부녀자들을 동원해 갖고 의병 활동을 지원했다. 자, 나중에 뭡니까? 자, 나중에 국권 피탈 이후에 중국으로 망명해서 계속 자,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이 바로 윤희순 자, 선생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 양반은 2015년 기상직 7급에 기출이 됐죠. 자, 그다음에 갑니다. 동그라미 2번 박차정이 있습니다. 이 박차정은 우리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의 부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1938년 조선의용대 부녀 복무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분이 또 대단한 분이 이 박차정 이 양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일본군과 교전하다가 자, 뭡니까?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그냥 뭐 남자들이 주로 싸우고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뒤에서 무슨 뭐 살림해주고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같이 함께 전투를 치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도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당시 이제 사회주의 쪽에서는 좌파 쪽에서는 이제 여자들의 어떤 활동이 남자들과 거의 동등했거든요. 하여튼 뭐 이 박차정이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보다 훨 더 대단한 분이 남자연입니다. 팔종교과서 여러 군데 이분이 실려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 물론 이제 서로군정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독립투쟁을 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뭐냐? 1931년에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쪽파리가 만주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2년에 만주국이 수립되잖아. 그러자 이거 누가 봐도 뭡니까?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사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은 국제연합이 있지만 당시에 뭐가 있어? 국제연맹. 리그 오브 네이션스. NL이죠. NL. 이 국제연맹에서 소위 리튼 조사단. 리튼경을 단장으로 하는 리튼 조사단이 와서 일본이 만주를 차지한 경위를 조사하고 국제연맹에 이제 보고서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리튼 조사단에 왔죠.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남자연 선생이 자기 무명지를 끊어가지고 그걸로 한국 독립은 우리는 한국 독립을 갈망한다. 그리고 자기 끊어진 그 무명지를 이렇게 함에 넣어갖고 리튼 조사단에다 보낸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뭐라고? 조선독립원이라고 하는 혈서를 써서 끊어진 손가락과 동봉하여 리튼 조사나에게 전달하여 독립을 호소했다. 뭐 시험에 나오면 이 문장 때문에 나오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기상직 7급에 나왔던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정정화. 자, 여러분 사실 이 정정화 선생은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정정화 선생은 그 뭐 교과서에는 지금 실려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 근데 그 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3.1운동 때도 3.1운동 기념식에서도 아마 언급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도맡았던 사람이죠. 자, 여러분 뭡니까? 장강일기로 유명한 정정화 선생은 자, 3.1운동 직후에 시아버지가 저명한 독립운동가 김가진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가진 선생을 따라서 상하이로 건너가서 자, 이런 말하고 처음에는 이제 임시정부의 아무래도 이제 여자니까 자, 여러분 의주에서 뭡니까? 경성으로 이게 기차를 타고 와도 일본군 그 헌병대의 검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걸리겠죠. 우리 때도 이제 우리 학생 운동할 때도 왜 그 뭐 이런 그 뭐 이런 1987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이제 그 뭐 학교 앞에 전경들 사복 경찰들이 워낙 진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뭐 전달하는 건 여학생들이 많이 했죠. 왜냐하면 여학생들은 전경들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검문하진 않거든. 왜 여자들을 가방 속에 생리대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전경들이 학교 앞에서 여자들 그 여자 대학생들 여러분들 엄마들 이야기예요. 그 이게 가방 같은 걸 다 엎어갖고 검문을 다 했었죠. 이게 워낙 근데 그렇게 반발이 심하니까 나중에는 여자들 그 가방을 디테일하게 잘 안 보죠.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유인물이다 이런 것들은 다 남자들은 무조건 다 검문 당하니까 시내로 나가려면 몇 번씩 다 검문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한테 그런 걸 시키고 그랬었는데 이 정정화 선생도 그런 거죠. 이 독립자금을 뭡니까 나르기 위해서 6차례인가 7차례 국내로 잠입을 하셨어요. 아, 물론 진짜 몰래 온 건 아니고 기차 타고 왔지.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독립자금을 조달하는데 기여를 했고 그다음 이제 뭐 여러분들이 거기 제가 올려놓은 것처럼 임시정부 안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김구 선생이나 이상용 선생이나 그다음 이동영 선생이나 이런 양반들이 이 정정화 선생이 해준 밥을 안 먹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없다고 알려질 정도로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 김구 선생이 한국의 잔다르크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이게 이제 정정화 선생이다. 알겠죠?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나올 사람 다 나왔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16년에 여운형이 서울시 7급, 지방직 7급에 두 번이 나왔죠. 자, 작년에 누가 나왔습니까? 조소왕이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15년인가에 누가 나왔어요? 김규식 나왔습니다. 알겠죠? 여운형, 조소왕, 김규식 다 나왔단 말이야. 지금 나와 김구 이승만은 원래 잘 나오고 그러면 나와야 되는지 지금 안 나온 사람은 그러니까 나올 사람은 지금 다 나왔단 말이야. 근데 안 나온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 세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 이 세 사람인데 자, 여러분 우리 압구정동에 도산공원 있잖아요. 이 도산이 누군지 알아요. 안창호 선생이죠. 안창호 선생은 중요도에 비하면 한 능검은 몇 번 나온 적이 있지만 우리 공시에는 이 안창호 선생이 나온 적은 아직 한 번도 없거든. 자, 여러분 안창호 선생은 자, 신민의 핵심 인물이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뭡니까? 1907년에 대성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평양의 대성학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1913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조직하기도 했죠. 무실력행이라는 이름 아래 흥사단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노동총장 등을 두루두루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 양반은 대표적인 뭐라고? 준비론, 실력 양성론자가 바로 도산 안창호죠. 됐습니까? 내가 여기다 지금 안 써놨지만 안창호 선생이 1926년에 자 뭐라고?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라고 하는
그걸 주도한 사람이 안창호 선생이죠. 내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축성회. 자, 여러분 탕구 자리 어떻게 생겼어? 오빠, 탕구 자리 어떻게 생겼어? 한국 독립의 유일한 전선을 만들라. 그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축성회라니까. 알겠죠? 자, 근데 내가 또 이 스토리도 말씀드렸지. 원래 뭐야? 32년 4월 29일 날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거를 감행할 때, 자, 만약에 뭡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떠벌리면 어떻게 될까? 기밀이 새나가겠지. 이 의거를 되게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이 의거가 실패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자, 바로 그날 의거가 있는 바로 그날 아침에 우리 상해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한테 사람을 보내갖고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상해 외곽으로 피신하시오 라고 다 전달을 해갖고 대다수는 다 피신을 했는데 유일하게 도망을 못, 그러니까 피신을 못한 사람이 안창호 선생이야. 왜? 안창호 선생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야? 어린 날이지. 그땐 어린 날이 5월 1일이었잖아. 지금 5월 5일로 옮겨진 거고. 그 어린이날 행사 때문에 이 약속이 있어갖고 새벽밥 먹고 안창호 선생이 출타를 이미 하셨어.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은 이 윤봉길 의거라고 하는 이 거사를 못 들은 거야. 그래서 윤봉길 의거가 있고 나서 일본 경찰이 어떻게 했을까? 상해 일대에 있는 우리 조선 독립운동가들을 싹 검거를 했겠지. 이때 안창호 선생이 검거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자, 모진 뭡니까? 옥중생활, 고문. 그러면서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 38년에 병보석 직후에 돌아가셨지. 알겠죠? 이 양반이 누구라고 이게? 도산 안창호 선생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지청천. 자, 여러분 지청천은 어쩌면 이 세 명 중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사람은 지청천. 지청천. 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이청천이라고 한다고. 지청천과 이청천 이름 같이 쓰는 건 이상한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 양반은 자, 신흥무관학교 교성대장을 역임했다. 자, 그다음에 야, 이 양반 이 지청천 이래봬도 그 옛날에 일본 자,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일본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이 양반. 자, 그다음에 그리고 정의부를 조직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 여러분 이 두 개가 핵심이죠. 1930년대 초에 자, 북만주 지역에서 뭡니까?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이거 뭐죠, 이거? 한중연합군의 활동이죠. 그 한중연합군의 활동 중에 북만주 쪽에서 활동했던 게 누구라고? 한국독립군. 그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지청천이야. 나중에 여러분 자, 여러분 중국으로 활동 근거지를 옮겼지. 1940년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정식 무장군대가 뭐라고 이게? 한국 광복군이지. 한국 광복군의 사령관으로 사령관을 역임한 사람이 누구라고? 지청천, 이청천이야. 자, 여러분 요 두 개. 자, 요 두 개. 한국 독립군 총사령관. 그다음에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 이 두 개는 어떻게 하라고? 색칠을 하시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전국회 의원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대 무임소 장관, 요즘 말하면 정무장관을 역임했다. 이게 누구라고 이게? 지청천이야. 됐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안재홍입니다. 자, 여러분, 안재홍, 민세 안재홍 선생. 자, 안재홍은 자, 신간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신간의 활동을 주도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학 운동을 주도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해방 직후에 자, 이런 말하고 여운형이 건준 위원장 그 다음에 안재홍이 건준 부위원장을 지냈죠. 자, 그러다가 좀 이따가 뭡니까? 좌파 계열이 건준을 주도하자 자, 건국준비위원회를 탈퇴해서 자, 중도파 정당이 뭘 결성했다고? 국민당을 결성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 여러분 좌우합작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자, 여러분 미군정청 민정장관을 역임했다. 요거 형광펜으로 색칠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6.25 전쟁 중에 납북되셨죠.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양반은 자,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되겠어? 이 양반의 저서. 자, 뭐라고? 신민족주의 와 신민주주의. 라고 하는 자, 뭡니까? 저서를 저술을 남겼다.
1945년 9월에 이 저서를 남겼습니다. 됐죠? 이게 누구라고 이게? 자, 민세 안재홍 선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지금 뭐 나오지는 나올 가능성은 아주 드물지만 자, 여러분 누가 있다고요? 자, 우리 이건 순전히 사부님이 문빨아서 강조하는 거야. 자, 작년에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제 석주 이상용 선생을 특별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석주 이상용 선생은 우리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 안동을 대표하는 자, 대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학자 집안인데 이 집이 자, 임청각이라고 지금 이제 안동 여행 가는 사람들은 이제 임청각이라고 하는 데를 꼭 가죠. 임청각이 이게 석주 이상용 생가입니다. 99칸짜리 집이죠. 나중에 뭡니까? 일제가 이 임청각을 어떻게 했다고? 임청각을 빵 뚫게 이제 철도를 냈죠. 그래서 임청각이 지금은 이제 옛날 규모보다 확 줄어져 있었는데 99칸짜리 집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은 나중에 이제 자, 어떻게 했습니까? 국권이 피탈되자 어디로 건너가요? 만주로 건너갔죠. 그래서 여러분 1111년에 자, 만주 유화연에 뭐가 설치됩니까? 그렇죠. 삼원보라고 하는 독립운동 근거지가 설치되죠. 삼원보. 자, 그 다음 이제 이 삼원보에 가보면 사부님 뭐라 그랬습니까? 경학사라고 하는 민족단체가 만들어지죠. 그 초대 경학사장. 경학사의 초대 사장에 추대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상용이에요. 석주 이상용. 알겠죠? 자, 여기에 당시에 뭡니까? 삼원보라고 하는 이 독립운동 근거지를 개척하는데 아주 중요한 투톱이 누구예요? 우리가 보통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면 뭐예요? 우당 이혜영과 석주 이상용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석주 이상용이 바로 삼원부라고 하는 독립운동 근거지를 자, 건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초대 경학사장을 역임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자, 당연히 뭡니까? 신흥무관학교하고 서로군정서가 이쪽 계열이니까 신흥무관학교, 자, 그 다음에 서로군정서 활동에도 아주 깊숙이 관련된 인물이겠지. 그 다음 이제 거기다가 자, 뭡니까? 1925년에 이승만을 탄핵하고 나서 제2차 개헌을 하죠. 자, 그리고 뭐로 바꿔요? 국무령 체제로 바꾸죠. 자, 자, 이런 뭐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승만을 탄핵하고 나서 자, 이런 뭐라고? 초대 국무령을 역임한 사람이 누구라고? 석주 이상용이야. 알겠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1925년 자, 뭐라고? 국무령을 역임한 분이 바로 누구라고? 석주 이상용 선생이다. 알겠죠? 자,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